자, 함수의 이제 그래프 이야기 있어요. 그래프는 뭐가 필요합니까? 극대하고 극소가 이제 필요하지. 그래서 뭐 극대수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요. 구간이 주어지고 이제 뭐 그래프 체크하면은 최대값 최소값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친구도 어디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까? 극대나 극소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많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제 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fx가 이렇게 돼 있고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이 13이다, 최소값이 뭐냐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 친구 이제 도함수 만들어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돼서 이거 f 플라임 x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제 얘는 3하고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란 얘기야. 여기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뭐가 되겠어? 3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2는 뭐이 정도라고 보고, 1은 뭐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최대값은 뭐 어디서 갖겠어? 마이너스 1에서 갖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최소는 마이너스 2 아니면 어디가 되겠니? 1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네. 맞죠? 이거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이 일단은 f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1 해볼게요. 마이너스 1 여기 뭐가 돼? 마삼. 그다음에 플러스 9 플러스 a가 얼마가 되는 거니? 13. 여기 마사니까 이 친구 5가 되겠죠? 넘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8. 그래서 A는 8이다. 그럼 A가 8 되고요. 그러면 이제 F 마이너스 2하고 F 5하고 1두 개를 한번 해보면 되겠네. 자, F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보자. 얼마니? 마이너스 8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12가 됩니까?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겠어? 18. 그 다음에 뭐8 이렇게 될 것이고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빼기 9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8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는 벌써 뭐 마이너스 11이잖아, 그치?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입니까? 여기 어떤 거? 그러니까 이만큼 하면은 마이너스 20에다가 얘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2지. 최종적으로 뭐가 되겠어? 6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근데 잠깐만 얘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12잖아. 그러니까 9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뭐가 된다는 거니?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A하고 최소값을 더하는 거니까 A가 얼마였어? 8. 최소값 얼마? 마삼. 자, 두개 더하니까 답이 뭐가 되죠? 오. 야, 뭐 이런 거는 뭐 실제적으로 크게 어려울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뭐 적방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평균값 이용한 거, 그거 말고 뭐 극대극소나 이쪽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뭐 괜찮지. 네. 근데 저게 마이너스 1이 1번 봅시다.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거 한번 구해봐라. 이거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그쵸? 자, 일단은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극소하고 극대부터 뭐 해야 되겠어? 체크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자, f 플라임 x 한번 구해볼게요. 얼마죠?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8x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x로 묶으면 x 빼기 뭐가 됩니까? 그래서 0하고 뭐가 되는 거야? 03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x 이퀄 뭐가 돼? 0. 얘가 x 이퀄 뭐가 돼? 3 이렇게 되겠지. 자, 마일에서 4까지니까 마일 여기에요. 4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극대극소가 다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뭐 이런 양끝점 체크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당연히 극소에서 최소가 되고 극대에서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된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뭐할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네. 결론적으로 F 뭐하고 0, 그다음 F 뭐? 3. F0은 뭐 이 친구죠.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요. 자, F3은 30번합시다. 그럼 얼마니? 27에다가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9, 뭐야? 8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돼? 6. 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근데 문제가 생겼다? 왜요? 양끝 정도 봐야 된다, 얘들아. 왜요? 왜냐면은, 얘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얘가 더 낮게 뭐 할 수 있어? 내려올 수 있어. 알겠지? 근데 얘가 81 맞는데요? 잡아서 그래 내가. 자, 이거 얼마니? 아니 그냥 얘네 둘이 합치면 얼마야? 마이너스 60. 60이죠. 마이너스 60이니까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21. 21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두 개 합쳐라 이런 말이 되겠네, 그치? 네. 답은 뭐가 되겠어? 15가 아까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도 일단 체크는 반드시 사실 해봐야 돼. 혹시 모르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3보다도 얘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있는 0보다도 얘가 더 뭐 할 수 있으니까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 끝점하고 극소 극대를 모두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뭐 최소 이렇게 봐야 돼. 알겠어요? 하라고 있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자, 2번.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거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왼쪽은 안 듣게, 안 듣게 생겼어. 제가 왜요? 자, 저 진짜 잘 듣는데. 희수 봐봐. 얼마나 말 잘 듣게 생겼어. 이래놓고 뒤에서 막 딴짓하고. 아, 왜 그러세요? 자, 2번 봅시다. 말 잘 듣는데.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FX의 극소값이 뭐라고요? 2. 얘들아, 일단 사실 이 상수항하고는 이 극소극대가 갖는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지. 어차피 미분에서 걔가 0이 되는 x값에서 극대극소를 갖잖아.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극소값이 이래. fx가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뭐 이거 뭐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f 플라임 x를 한번 구해볼게요. 3, 4, 12x 세제곱 마이너스 3, 4, 12x 제곱이니까 얘는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0에서 뭐가 되는 거니? 접하네. 접하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뭐 하는 거야? 지나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네.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0일 때, 0일 때 0일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이럴 때도 0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양수죠? 그러니까는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게 바로 f 플라임 x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겠어?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 값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 가져 안 가져? 네? 그 값을 갔냐고 안 갔냐고. 여기, 아니 근데 여기서. 범위가 뭐가? 범위요. 범위는 여기 있잖아. 예. 여기서 그 값을 가냐고 안 갔냐고. 갔냐고 안 갔죠. 어? 가죠. 안 갔죠. 왜요? 그 값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라임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이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0이 되는 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뭐가 바뀐다고? 아니, 진짜. 그러니까 x축하고 y축을 넘나들어야 한다 말씀. 자, 봐봐, 그치. 아.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원함수를 그려보면, 얘 지금 선생님이 이런 거 기억나? 우리 도함수 했을 때 선생님 여기다 뭐 쓰라 그랬어? 증가. 여기에는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그러면은 지금 얘는 뭐가 감소하고 있단 말이야. 감소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잠깐 뭐 한 거야? 움직. 감소 이렇게. 잠깐 뭐 한 거야? 또 뭐 하고 있어? 감소. 그 또 감소 이렇게. 감소. 그다음 여기서 다시 뭐 하는 거야?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억나요? 네. 결론적으로 얘는 여기 그 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가는 거야. 그 값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0이 되는 거 당연해야 되고요.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호가 뭐가 돼야 된다고?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만 그 값을 갖는 거야, 여기서만. 여기가 지금 x 이퀄 얼마가 되는 거니?
1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 극소값이라는 거는 어디서 갖는다고 볼 수 있어? F1이보다 2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됐어요? 네. 그래서 F1 한번 넣어볼게요. F1 넣어보면 얼마가 되니? 3-4 더하기 A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2다. 그럼 얘네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A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3이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쵸? 네.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금 바로 뭐가 되는 거니?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 원함수 사진에서 좀 보시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죠. 이만큼에서 뭐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최대값 당연히 어디가 최대값이 되겠어? 저기. 그치, 저기가 대체적 최대값이에요.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저기에요. 네. 자, 마이너스 1 최대값을 갖는다, 이 얘기야. 지금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잖아. 네. 그쵸? 네. 그러면 F 뭐 하면 되겠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겠습니다. 얼마죠? 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4. A가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돼서 뭐가 되겠어? 10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와. 자, A 얼마였니? 3. M 얼마였어? 10. 그래서 A하고 M하고 곱하자 답은 얼마가 된다? 30.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 갓. 선생님이 간단하게 개념 잡으면 이겁니다. 이거 몇 차함수예요? 4차함수예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4차함수가 요렇게로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얘들아? K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이런 거 어떻게 했냐면은 K 그냥 냅두고요. 여기 있는 친구 뭐 했어? 넘겼어. 그럼 K는 마이너스 X 몇 제곱? 4제곱 플러스 4X 3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뭐야? 12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무슨 모양이야? 막 플럭 이 생기지 이렇게 플럭플럭. 플럭플럭. 그치? 예. 그리고 이제 K라는 친구는 무슨 함수니까? 상수함수니까. 오케이? 예. 그런데 서로 다른 뭐 양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라는 거 판단해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처럼 이제 뭐 양의 실근이 만약에 3개다, 정확하게 근이 3개다가 아니라 양의 실근이 3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4차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정도는 좀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차함수 그리는 것까지 한번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친구 선생님이 f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x함수 그리기 위해서 f'x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x 몇 제곱? 3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4x 빼기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예.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얘가 뭐가 되는? 얘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 그치? 예. 그러면은 마이너스 4로 한번 묶어보니까 x 몇 제곱?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이렇게 되니까 왜요? 어이? 뭐 3. 얘기했잖아. 잡아서 그런다고. 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 이거 뭐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네.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그거요. 근 하나 찾고, 그렇지, 조립제법. 예. 얼마나 이 조씨가 그래도 대단한 거야. 조립제법? 흥양 조씨세요? 어? 흥양 조씨세요? 아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뭐 여러분이 풀마 1, 2, 3, 5 그거 하는 거 다 아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단다, 이렇게, 이렇게. 부호만 이제 바뀌었겠지? 얘는 안 넘기고 있으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마이너스 4에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빼기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래프를 좀 모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여기 있는 이제 이 값들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극대 극소가 되겠지. 1차는 무조건 지나가니까 무조건 그 값을 갖습니다. 네. 이해되죠? 네. 제곱이 됐을 때는 여러분 뭐야? 움찔 알아 몰라? 몰라? 제곱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제곱은 움찔이야 움찔 바뀌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즐거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 1차니까 각각의 값에서 다 뭐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 그 값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자, 수학이 너무 재밌죠? 그래서 F-1, 그 다음에 F 얼마? 1, 그 다음에 F 뭐? 3. 3값을 모두 구해야 돼.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인생 뭐 있습니까? 구해야죠. 자, 자, 마이너스 1부터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니까 뭐가 돼? 마사. 마이너스 1하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얼마? 12. 여기 14다. 여기는 빼기 5니까 뭐가 되겠어? 9. 이렇게 됩니다. 자,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마 1 더하기 4 더하기 2 빼기 12가 되니까 6이고 여기 13이잖아. 그치? 네. 마칠인가요? 예. 오케이. 자, 3. 3 집어넣으면 허허이 81이네요. 3 집어넣으면 얼마? 27에다가 4니까 108. 우와. 3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92? 18? 3 집어넣으니까 3,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네 둘이 하니까 얼마야? 126이 되겠다. 그쵸? 네. 그러면은, 일단 36부터 빼봐. 그럼 얼마가 돼? 90. 90이 되겠지. 80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9.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죠. 왜 마이너스 9죠? 그러면 플러스 9가요? 네. 네. 플러스 9다. 자, 그럼 이제 얘네를 가지고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얘는 좀 지워도 되겠죠? 네. 다 했으니까. 네. 지우고, 여기까지만 지우고요. 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 왜냐면, 부분과 다른 FX 여기 적혀있는 여기 적혀있는 거하고? 반전시킨 거예요. 반전시킨. 아니, 그러니까 얘네는 K 달고 다닌 거고, 우린 K 남겨놓고 넘겨온 거고, 그래서 그래.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9니까 얘를 마 1이라고 얘를 9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지나는 거지,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얘는 1, 마 7이. 마치리. 여기 마 7이. 여기. 마 7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3. 3, 9. 오, 그도 9네? 이렇게 되겠다. 자, 여기 지금 최고창이 뭐야? 지금 음수잖아, 그치? 네. 음수면 무슨 자? M자 이렇게 되겠지. M자. 그러니까 얘 적당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좀 그림 그리기가 어때? 쉬워요, 이렇게. 좀 애교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봐. 상수항 있어, 없어? 상수항 없지? 그럼 어디 지나? 빵빵. 원점. 맞죠? 빵빵. 여기 지나, 여기. 그래서 이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얘가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네, 꿈에 나올 것 같은데. 알아듣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K라는 친구를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리면 얘들아 근이 몇 개야? 네 개. 네 개. 근데 음수근 몇 개? 두 개. 두 개. 음수근 두 개. 음수근이라는 거는 뭐야? 음수 쪽에서 만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 양수근 몇 개? 두 개 이렇게 되겠지. 네. 서아 이해돼요? 아니요. 그는 이 만난 점의 x 위치를 물어보는 거라고. 아 네. 그러니까 음수근 두 개, 정수근 몇, 양수근 몇 개? 두 개요. 이수근은 없네요. 뭐가요? 이수근은 없다고. 쌤 드립치고 싶으셔서 나 쳐다보면서 치고 있고 말씀하세요. 이수근이요? 메모해놔. 아니. 여기서 얘들아 양근이 몇 개라고? 세 개.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가야 양근이 세 개가 되냐 그 얘기야. 당연히 위로는 올라가봤자 별 볼 일 있어 없어? 없죠. 없어. 이렇게 없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돼요. 돼요. 되지 당연히. 양수근 세 개, 음수근 몇 개? 하나. 자, 쭉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저 끝까지. 여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안 되죠. 여긴 중근이니까 그치?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칠이. 네. 얼마? 마칠이. 마칠이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빵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빵하고 마칠이 사이가 되겠지.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마이너스 6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다. 와우. 오케이? 네. 그럼 몇 개가 답이 됩니까? 6개가 답이 돼야 된다.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6개. 쉽지 않네.
자, 곡선이 있습니다. 얘 몇 차 함수예요? 3차. 3차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3개. 3개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죠. 두 개를 뭐라고 놓는 거야? 갖다라고 놓는 거지. 그리고 K만 놔두고, 여기 있는 거 뭐 하면 되겠어? 옮겨오면 되겠네. 그러면 X 몇 제곱? 3제곱, 플러스 3X제곱, 넘어오니까 없어지네요. 네. 마이너스 이리클 뭐가 됩니까? K. 자, 이거 3차 함수다, 그쵸? 네. 양수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요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는 K가 어떻게 지나갈 때? 요렇게 지나갈 때만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근이? 3개가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3차 함수에서 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뭐만 체크하면 되겠니? 그렇지. 극대 찾고요. 극소 찾고요. 그 어디로 지나가면 되는 거야? 사이만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네. 사실 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죠. 우리가 그 험난한 모의고사 문제 다 뚫고 왔는데, 그치? 안 풀었는데. 결론은 뭐 찾으면 돼? 극대 극소 찾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fx라고 하자. f 플라임 x를 한번 찾아보면은 3x제곱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6x 이렇게 되겠지. 3x로 묶어내니까 x 플러스 2네요. 그래서 나는 f 마이너스 2하고 f 뭐 0을 체크할 것이고 f0은 뭐 여기 마이너스 금방 나온다. 그쵸? 네. 그러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하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니? 8. 플러스 뭐가 됩니까? 1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9예요. 얘는 뭐가 되겠어? 3. 결론적으로 k라는 친구는 마일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커야 돼요. 3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다. K의 개수잖아. 맞지? 네. 자, 큰 거 빼기 작은 거, 둘 다 이퀄 없으니까 빼기 몇 개? 1. 그러면 4에서 1 빼니까 답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디까지 나가요? 야, 나도 방금 똑같은 생각. 자, 좀 봐. 얼마나 했다고. 약간... 자,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면 좋겠다고? 3. 자, 모든 정수 뭘 구하라고? 3.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수특이잖아. 수특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방정식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긴 하거든, 사실은. 네. 근데 뭐 대표적인 게 사실 얘니까 얘밖에 없어. 네. 그럼 여기 있는 마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옮겨요. 옮기면 되겠죠. 저리 가. 그럼 x3제곱. 자, 6x제곱. 자, 그래서 여긴 최고 최고는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자, 뭐가요? 이거 어떻게 해요? 뭐가 최고예요? 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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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아, 아니에요 그럼. 저를 칭송해. 왜 칭찬을 철회하세요? 자, 모든 정수 k 값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답이요. 자, 정수가 3개니까 뭐 똑같은 문제네, 그쵸? 뭐 찾으면 되겠습니까? 극대? 극소. 그 사이 지나가면 되겠지. 그래서 F 플라임 X 한번 구해볼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네요. 3으로 묶었더니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가 돼? 3. 그럼 이 친구는 X 마 2라고 X 마 뭐가 돼? 3. 그러니까 나는 이제 F 뭐하고 1하고 F 뭐하고 3을 찾으면 되겠다. 맞니? 네. 자, 1 찾아봅시다. 1 빼기 6 더하기 뭐? 9니까 얘는 4가 된다. 보시면 돼요. 3이면은? 8. 27. 그 다음에 3이면 얼마야? 48. 그 다음에 3, 9, 20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여기 얼마야? 54다. 54에서 빼니까 얼마가 돼? 6. 6. 나 이거 한 번에 다 계산한 줄 알고, 우와. 이렇게 되겠지? 네. 맞죠? 네. 계산 맞게 한 거 맞아? 똑바로 안 해? 얼겠죠. 저희 쌤을 믿어요. 3, 9, 6에 54잖아. 이 새끼들아. 이 바보 멍충이들 진짜. 더하기도 보다 해. 아까 54 아니었어요? 자. 우리 혼났다. 그러면은 여기가 54다. 그치? 네. 여기도 마이너스 54네. 뭐야? 그럼 뭐야? 빵이네. 빵. 맛있겠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K라는 친구는 누구보다는 크고 0. 0보다는 4보다는 뭐 해야 돼? 자, 모든 정수 K값의 합이니까 K는 뭐가 됩니까? 1, 6, 1, 3. 2, 3. 다 더하라. 답은 얼마? 6. 6이 답이 되겠죠. 아, 진짜 가는 거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있네요.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뭐 보라 했더라? 최소. 마찬가지야. A 여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 있는 친구 뭐 하면 되겠어?
끝이 넘겨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A가 크다 이런 얘기야.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1 x 몇 제곱 4제곱 플러스 3분의 4 x 몇 제곱 3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예. 4차 함수잖아. 마이너스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얘들아? m 이렇게 되겠지. m. 그러니까 a가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당연히 되겠지. 그치? a가 a가 커야 되니까. 오케이? 등차함수보다 커야 돼. 자, 이렇게 되면은 조건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 이게 닿는 건 안 되죠. 네. 여기는 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누구를 왜 찾으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양 누구? 극대값을 찾아가지고 그 극대값보다 뭐 하면 되겠어? 커야. 크면 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네. 알아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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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예. 극대값이 몇 개일 수도 있어? 하나. 이렇게 극대값이 하나이려면은 이걸 3차 함수 플라임으로 만들면 그 플라임이 1차와 몇 차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예. 알겠지? 예. 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야 무조건. 예. 얘가 만약에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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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당연히 가운데 값은 굳이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양끝값 두 개만 이거하고 이거만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지. 네. 알아들으셨죠? 네. 혹시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1차하고 2차야. 몇 차? 1차. 2차. 알겠어? 네.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완제가 되는 케이스고요. 얘는 뭐가 안 돼? 완제가 안 돼. 완제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작아. 근을 안 가죠. 근을 안 가? 어, 근을 안 2차인데 근 안 가질 수 있잖아. 헉은 이제 바로 멈추잖아. 죄송합니다. 어. 헉은 맞지? 그럼 그리고 어떻게 그려요? 못 그려. 아. 그러니까 그래 못 그냥 올라갔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게 중근일 때는 움찔, 오케이? 네. 허근일 때는 뭐 또 하나 뭐 있어서. 기억나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은 할 필요 없이요. 이거 하나만 뭐 하시면 된다. 네. 체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죠? fx라고 한번 f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네. 그러면은 결국은 누굴 구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 플라임을 일단 구해서 그걸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그게 뭐 세 개로 인수분해 될 수도 있고 뭐 하나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알겠지? 네. 자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f 플라임 x를 한번 해보시면 4 내려옵니다. 뭐가 되니? 마이너스 2x 몇 제곱 3제곱 3 내려오니까 플러스 4x 뭐가 되겠어? 제곱 플러스 뭐가 되니까 2x 마이너스 뭐가 돼? 4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이 친구는 일단은 뭐 2로 마이너스 2로 묶을 수는 있겠다 그쵸? 그럼 x 몇 제곱? 3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1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뭐가 되겠어? 2 결론적으로 나는 f 마이너스 2라고 f 두고 2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여기 우리는 a 빼니까 이거야 이거 넣어봐 그냥 넣지 마. 이거가 넘어온 거니까 9분의 뭐가 되는 거야? 9분의? 9분의요? 6분의? 6분의 19가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거의 부호 반대라고. 네. 넘어가야 되니까. 네.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3분의 4. 4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또 볼록이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A는 이렇게 돼야 된다. 즉, 6분의 19보다 뭐 해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6분의 19는 3.5식이 5식이죠. 네. 3.5식이 5식보다 커야 되니까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4. 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것이 뭐하도록? 성립하도록. 얘는 a가 이렇게 뭐 있어 얘들아? 가 있네. 그냥 뭐 상관없고요. 얘를 갖다 뭐라고 하면 돼? fx라고 하고 얘를 일단 뭐 해주면 되겠어? 그리는 거야 일단. 알겠지? 자 그래서 f 플라임 x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지? 3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니까 3으로 묶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 봐봐 얘들아. 이렇게 되고, 자,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알지?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여기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얼마를 가질 것이고, 그것까지 구할까? 자, 마이너스 1로 봐, 얼마니? 근데 그건 사실 필요 없긴 한데, 어쨌든 마이너스 1로 봐.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더하기 15이 되지. 뭐 엄청나게 큰 값이겠지? 큰 값 어딘가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돼. 됐죠? 그 다음에 2 한번 넣어볼까? 2? 자, FE는 얼마야? 8. 4니까 약분 나면은 마 6 이렇게 되겠죠? 네.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12. 12 더하기 15가 되네. 얘네 얼마니? 18이지? 네. 그러면은 3 모자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5. 그러니까 2,5야. 2,5라고? 2,5. 여기 5라 그래.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얼마야? 15잖아, 그치? 네. 15로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 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15라는 값이고요. 얘가 지금 얼마라고, 얘가? 얘가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지? 네. 자,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실제 그래프는 누구만? 여기 이제 빵꾸 뚫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가 된다는 얘가 되는 거네. 네. 됐니? 네. 자, 그래프가 누가? 그래프가 A보다 뭐야 돼? 커야 돼. 그럼 A는 이렇게 가면은 문제될 게 없겠다. 그쵸? 네. 이렇게 되면 문제될 게 없잖아. 그래프가 네. A보다 아. 커야 되니까. 아, 네네네. 그치? 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이 A라는 친구는 여기가 지금 5잖아. 네. 5보다 뭐 해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야. 그치? 네. 5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3, 4, 4개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갈게요. 두 함수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gx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생겼고요. 뭐 구해봐라. 이렇게 크거나 같다.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크거나 같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 누가 있어요? k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4x 뒤에 뭐하라? 넘어와라.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니까 x 몇 제곱? 3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4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친구가 뭐가 되겠어?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친구 우리가 뭐라고 잡을 수 있어요? fx 잡아주고요. f 플라임 x 바로 갑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3x x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와우.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얼마하고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갈 거야. 이렇게 됐지? 네. 여기가 x 이퀄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여기가 x 이퀄 뭐가 된다고? 1. 알겠어? 네. 여기가 x 자리가. 네. 자, x가 0보다 뭐라 그랬니? 크다고 했지?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는 어디만 내가 사용할 거야? 여기서부터 0보다 크니까 네.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K보다 뭐 한다고?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럼 K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네. 여기 있는 친구가 어디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올라가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왜? 갔다가 있으니까. 네. 이해되셨어요? 네. 나는 결론적으로 누구만 체크하면 돼? 여기 있는 얘는 필요가 없고요. 네. 얘만 뭐 하면 되겠어? 체크해서 이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겠네. 네. 되죠? 네. 자, 그래서 F1이 얼마냐? 라고 보면 1 집어넣습니다. 1, 1, 띵, 띵. 얼마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네. 즉, 여기가 바로 4가 되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Y값이. 네. 그러면 K라는 친구는 4보다 뭐 하면 된다고?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K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4가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지에서 위치가 이렇게 생겼대. 위치가 이렇게. 네. 자, D equal 1에서 점 P가 우등방향을 뭐 한다고? 어,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kt 뭐가 돼? 제곱. 그러면은 이거 vt. vt가 무슨 함수죠? 속도 함수죠? 네. 자, 미분 확실히 얼마 되죠?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kt가 되고 at까지 바로 구하고 시작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12t 플러스 2k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네. 자, 여기 뭐라 그랬니? t equal 1에서 운동경향 뭐 한다고? 바꾼다고. 이게 뭔 소리야? 아, 운동경향 바꾸는 거는 얘가 뭐가 되는 값이야? 0. 0이 되는 값. 결론적으로 V에다가 T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걔가 뭐가 돼야 돼? 0. 0이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석되죠, 이 정도는? 네. 오케이. 그래서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V1은 마이너스 6 플러스 뭐가 되니? 2K가 0이 되니까 K는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3. 3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3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가속도래. 여기 3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6. 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1에서의 뭘 거라 그랬어? 가속도. 가속도. 여기다가 1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답은 봐. 6. 1번이 정답이다. 수직선 1을 움직이는 점 t의 시각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생겼단다. 그럼 바로 vt 갑시다. vt. 자, vt 얼마예요? t 제곱. t 제곱 플러스 4t. 4t 빼기 5. AT는 뭐예요? 2T 더하기 뭐가 되겠어? 4. 자, 점 P의 속도가 얼마인? 16. 16. 이게 속도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얘가 뭐인? 16. 16인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T 제곱 플러스 4T 빼기 5가 얼마인? 16. 16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죠? 네. 넘어오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1이니까 뭘로 인수를 될까? T 풀 7하고 T마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마치리하고 뭐가 됩니까? 3. 마치리는 시간여행을 떠나는 사람한테 쓰라고 하고요. 한 20, 30년 후에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그때는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있잖아. 타임머신 타고. 그쵸. 옛날에는 2000년대만 들어봐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요. 그럼 30년도 모르는 거예요? 니네는 2000년대생이지. 니네 위치 몇 년생이지? 6년이요. 6년 7년. 2000년도 3이 태어났구나. 자, 그럼요. t가 얼마야? 3. 결론적으로 t가 뭐일 때야? 3. 그때 뭐 구하라고 얘들아? 위치 구하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3. 그럼 이제 3을 집어넣어보면, 자, 3 집어넣어볼 게 얼마야? 27이죠? 9. 그러니까 9. 9, 2? 18. 3, 5? 15. 여기서 3 남으니까 3하고 9니까 답 뭐가 되겠어? 12.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와, 근데 나왔네. 자, 라스트 8번. 수직선 1을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X1, X2라고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X1 거부터. 자, 그럼 V1, V1T, 어떻게 되죠? 3T. 3T 제곱 마이너스 10T가 되고요. A1T, 6T 마이너스 뭐가 돼? 10. 이렇게 되고요. 자, V2T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4T 더하기 10이고요. A2T는 얼마가 됩니까? 마사 이렇게 됩니다. 자, PQ에서 만나는 순간, 자, 얘네가 만나는 순간이래 얘들아. 만나는 순간은 가속도가 같아야 돼, 속도가 같아야 돼, 위치가 같아야 돼. 위치. 당연하지. 이것도 모르면 뭐 해야 돼? 죽어야 돼요. 죄수해도 안 돼요. 죽어야 돼. 그냥 죽으면 안 되지. 그냥 잠자.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가 뭐 하는 거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t 몇 제곱? 세 제곱 마이너스 5t 제곱은 얘네 뭐 넘어와야 되겠지? 네. 넘어오면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 3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10t는 0. t로 묶어줄 수가 있겠다 바로, 그치? 네. 그럼 t 제곱 빼기 3이고 빼기 3이니까 바로 할 수 있습니까? 5가 될 것이고요. t 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0 되겠다. 네. 그럼 t가 0일 때 t가 뭐일 때? 5일, 5일 때 마이너스 1. 시간여행자 얘는 출발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5가 돼야 된다. 그때 속도를 각각 이거라고 했지?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v1에다가 v1에다가 뭘 집어넣자? 5를 집어넣자. 5 집어넣어봐. 그러면 25에다가 75. 75. 빼기 얼마? 50. 20. 25 이렇게 되고요. v2
얼마야? 마이너스 20이니까 얼마가 되니? 10. 마십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네. 자, 빼라 그랬죠? 네. 여기서 얘를 뭐 하면 되겠어? 빼요. 빼면 되니까 답은 뭐가 되겠니? 35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했어요. 고생했고 일요일날 진도 마무리합시다.